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? 내 생각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내 의견대로 하는 건 어때? 아, 솔직히 제 의견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야 하나? 근데 또 이런 거로 싸우기는 싫은데 그냥 양보해야겠다. 그래,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하자. 어, 뭐야? 돈이 없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한 주인분이 화제라고? 어떡해, 너무 감동이야.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도 사회는 살만하구나. 안 되겠다, 나도 가게 가서 돈줄 좀 내줘야겠다. 그리고 간 김에 기부도 좀 해야지. 아, 저분 너무 불쌍하다. 우리가 좀 도와줄까? 야, 됐어. 너처럼 불쌍하다고 아무나 다 도와주면 결국 저 사람도 자립 못하고 계속 저럴 수도 있어. 아니, 그래도... 거기다, 너 그거 못 들어봤냐?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집 갈 때 벤츠 타고 간다더라. 크크크크. 야, 그건 그냥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러는 거지. 글쎄, 그건 모르지. 크크크. 넌 어쩜 그렇게 냉정하냐? 진짜 불쌍하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. 측은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? 별로.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너 혼자 도와주셈. 크크크. 난 관심 없음.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어? 아, 아니야. 그냥 좀 무슨 일 있어서. 무슨 일인데? 말해봐. 별거 아니야. 신경 안 써도 돼. 빨리 얘기해봐. 나 답답한 거 싫어하는 거 알지? 아, 그게 이번에 컴퓨터 수리 맡겼는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까 부품이 바뀌었더라고.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거기 주인이 좀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 중이었어. 야! 응? 앞장서! 아저씨, 얘가 여기서 수리 맡겼다가 부품이 바뀌었다는데요. 무슨 소리야? 그런 적 없다니까. 뭐야? 그럼 얘가 거짓말한다는 거야? 이 아저씨 안 되겠네. 경찰 부를까? 아, 알았어. 원상복구 해주면 되잖아. 내일인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. 뭘 미안해. 크크. 고마우면 밥이라도 한 끼 사라. 그래, 내가 크게 쏠게. 크크크. 근데 궁금한 게, 넌 어떻게 그렇게 할 말 다 하냐? 난 내가 떨려서 혼났잖아. 크크크. 너는 그게 문제야, 소심한 놈아. 크크. 그쪽이 잘못한 건데 왜 네가 쫄고 그래? 그냥 당당하게 할 말 하면 되는 거지. 나도 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.